글로벌 톱텐 시티는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프로젝트죠. 인천이 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한다는 의미인데요. 이 핵심 정책이 기존에 있던 뉴 홍콩 프로젝트에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.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.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. 명칭 그대로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인천시는 기존 사업인 뉴 홍콩 시티를 확장한 것 설명했습니다.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가 인천시 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.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. 사실은 뭐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와 특별히 다른 게 무엇이냐, 새로운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, 그리고 구체화된 방안은 있느냐. 유정복 시장은 과감한 국내외 투자 유치가 차별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과감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구상이 담겨있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. 유승근 의원은 글로벌 톱텐 시티 선포 이후 실질적인 성과는 뭐가 있는지 물었고, MOU만 체결한 건지 실질적으로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이 또 3.1회계 법인 외에 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유 시장은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투자하겠다 하는 의향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향후 진척 상황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 논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를 갖게 될 겁니다. 유승분 의원은 글로벌 톱텐 시티가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이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